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딱 대보면 알죠. 다음에 지그시 쭉 밟아보세요. 가속력 붙는 게 상당할 겁니다. 자, 이 차량 카렌스입니다. 카렌스 10년식이고요. LPG 차량이고 이제 키로수는 한 8만 5천인가요, 사장님? 네. 8만 5천 되었고 힘이 틀려지실 거예요, 힘이. 여기 70km 하나 있습니다. 신호등 밑에. 이 차량 오늘 저희 탄 R타입 레이싱 버전 한 개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 중 나왔고요. 요번에 지금 요즘에 오시는 신규 고객님들도 한 개 내지는 두 개 정도, 대부분은 한 개를 좀 많이 달고 지금 테스트 중 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뭐 터보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정도 넣으시면 좋고요. 뭐 그래도 난 하나부터 해보겠다 그럼 트로틀에 하나 딱 넣어보시면 느낌이 틀린 걸 바로 아십니까? 많이도 좋아하고 좀 힘이 생긴 것 같은 느낌 나시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걸 아실 거란 얘기예요. 저기 빨간불이니까 지금 엑셀 100% 떼고 가보세요. 여기 평지지만 오르막이에요. 속도 천천히 떨어지죠. 그런 거를 느끼면서 타시면 돼요. 사장님은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하셨다니까 잘 모르셨겠지만 이 항속 주행 거리를 많이 이용하면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저 멀리 빨간불일 때 제가 엑셀 뛰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운전 습관만 바뀌어도 차는 많이 틀려져요. 그리고 좀 연식이 된 차들 엔진 진동 소음 나오는 것들도 좀 좋아하시고요. 뭐 바로 잡아보시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경유차가 그게 좀 심하잖아요. 네. 지금 사장님은 LPG 차량이기 때문에 저기 언덕까지 치고 내려가서 유턴해서 올게요. 언덕도 네. 한번 밟아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나갈 때 그 느낌하고 들어갈 때 느낌이 차가 또 더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많이 가벼워져. 많이 가벼워지죠. 그러니까 그 많이 가벼워지는 게 뭐냐면 엑셀을 많이 네. 눌러서 부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나가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벼워졌네가 뭐냐면 힘이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덜 밟아도 차가 나가니까. 그죠? 쭉 계속 요 차선으로 직진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저게 사실일까 하고 좀 뭐 반신반의 하는 게 소비자 입장인 게 맞아요. 달아보시고 타보시면 알거든요. 예전부터 영상을 보셨지만 최근에 우리 제품 보시고 이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네. 어제 하면서 네. 사실은 아주머니 사모님? 네. 사모님. 네.
운전하신 지가 대학교 때부터 면허 따서 운전하셔가지고 운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시고 엑셀 뛰시고 차량 거리 아까워. 나중에 명절 때 돼서 하여튼 뭐 아니 며칠 있다가 뭐 고속 뛴다고 했으니까 고속 중에 한번 하고 나면 튀니까 에어컨도 켜보고 해보세요. 왜냐면 LPG는 에어컨 켜고 나면은 힘이 바로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그걸 못 느끼실 겁니다. 그게 좀 뭐랄까 차가 잘 미는 느낌이 날 거예요. 제가 영상에다가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다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변한 거거든요. 여기 언덕 내려가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지금 엑셀 다 뛰고 한번 가보세요. 네, 지금 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속도 기기 가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가보세요. 이 정도 경사에서 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 도움이 된다. 뭐 과대광고로 뭐 얼마 좋았다는 얘기는 안 하는데 많이들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 내려가서 유턴할게요. 또 태풍이 올라온답니다. 여러분 가을에 태풍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여름에 다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부터. 예. 가을에 이렇게 태풍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수확기 앞두고 지금 한 반 저희 테스트 코스 반 돌았거든요. 좀 어떠세요? 일단은 이제 차가 어렵다는 느낌. 네, 맞아요. 액셀을 덜 밟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사실이에요. 이제 고속도 한번 하고 나면 더 좋아질 거니까 그거 한번 느끼시고 또 전화 한번 주셔서 얘기해 주시면 또 저희 소중한 자료를 쓰겠습니다. 고객분들이 좀 전화를 주시면 좋은데 바쁘니까 그냥 대부분 전화 안 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바쁘잖아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기도 뭐해.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전화 주시는 분 있는데 그런 거 가끔 영상에 같이 올리거든요. 뭐 진짜 매연 불합격 맞은 차, 합격 맞은 차 맞은 분들은 놀라서 전화가 오죠. 99% 불합격 맞은 차가 달자마자 고속주행 한번 했다가 다 들어갔대요 그냥. 난 일주일 타다 들어가랬거든요. 일주일이든 10일이든. 왜냐면 기본에 쌓여있던 건 빠져나가야 되니까. 근데 고속도로 한번 올렸대요. 그 다음에 갔더니 0% 나오니까 그 정비소에서, 아니 그 검사소에서 엑셀을 계속 밟고 있더래. 며칠 전에 와서 99% 불합격 맞은 차가 0%가 나오니까 본넷대로 보더니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더라고. 아니 이걸 들었다고 왜 이게 0% 나오냐고. 그런 사실을 제가 영상에 다 올린 게 있어요. 고객이 전화 주신 거. 저희 거 달고 0% 나와서 합격한 차 많습니다. 불합격 맞은 차. 그러니까 이것만 달아서가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라파 플러스 1, 라파 플러스 2, 라파 고스테어 이런 걸 같이 달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타는 닮으면 좋아질 것 같아. 모양도 봤을 때 그럴 것 같아 하고 이해를 하시는데 다른 제품들은 그냥 감아놓고 붙여놨는데 왜 좋아지냐는 인식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에어컨 키고 가는데 여기가 약간 오르막이에요, 사장님. 그래도 좀 괜찮죠? 예. 네. 그러니까 잘못 운전하게 되면 이 지금 밀어주는 힘들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급브레이크 밟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차는 계속 밀어주는데 전에 같으면 뛰면은 그냥 쭉 떨어져갖고 그걸 갖다 브레이크 시동 이용하면서 끝에 가서 밟았었다면 이제는 이런 오르막에서도 신호 바뀌면 미리 떼야 돼요. 엑셀을. 그걸 미리 뛰는 습관을 좀 빨리 가지셔야 연비도 좋아지고 그렇게 해야 사고가 안 날 수 있어요. 계속 미니까 옛날 생각하고 운전하시면 그런 얘기를 고객분들이 타면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주의하시면서 타시면 되고요.
일단은 며칠 있다 고속도로 올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네. 체크해 보신 다음에 변화 값이 있으면 전화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잘 타보시고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